소녀 이무영. 어서 겨울이 왔으면 하는 것이 소녀의 기원이었다. 하루에 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왔으면 했다. 그래서 어서 이 달이 가고 세 달이 오고 그 세 달이 또 가고 했으면 싶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앵앵 불어대고 물이 꽝꽝 얼어붙고 했으면 오죽 좋으랴 했다. 그렇다고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썰매를 타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얼음을 지치고 싶어서도 아니다. 맞은편 과장집 딸처럼 하얀 털 외투가 생겨서 그것을 입어지자고 겨울을 그렇게 골똘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첫째, 소녀는 겨울이 온데도 얼음을 지칠 팔자가 못 된다. 외투는커녕 내복도 없는 신세였다. 옷이야 지금 몸에 걸친 구제품 원피스 하나뿐이다. 또 한 벌 있기는 하여도 어깨바지가 다 나간 역시 구제품 조각이다. 지금 입은 옷을 빨아 입재도 벗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짜린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입고 있는 처지다. 날이 으르르해지면 불탄 강아지처럼 달달 떨어야만 할 소녀였다. 내어버린 더운 물도 그대로 쩍쩍 얼어붙는 추위에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군부를 떼야 하고 얼어붙는 걸레로 집안을 치워야 하는 소녀였다. 소녀는 귀한 집 딸이 아니다. 아니, 귀하고 천하고는 둘째다. 소녀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저씨요, 아주머니네 집이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 아저씨가 아니다. 구두닦이 아이들이 아무나 보고 부르는 그런 아저씨에 지나지 않는 아저씨였고 아주머니였다. 소녀는 남의 집 더부살이었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집에는 아들, 딸 해서 다섯이나 있지만 이 다섯 아이들보다도 제일 일찍 일어나야 했고 가장 늦게 자야만 하는 처지다. 아니, 아저씨와 아주머니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했고 또 늦게 자는 수가 많다. 아저씨는 몹시 술을 좋아한다. 아저씨는 통행 시간도 없다. 아저씨한테는 늦게 다녀도 좋다는 무슨 증명서가 있었다. 석장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난 이런 사람이요. 통행 시간이 지나서 문초를 하면 아저씨는 이렇게 패스를 내어민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증명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한 것이지 나라법을 어기어 통행시간을 무시해도 좋다는 증명서는 아니잖소. 이렇게 힐난을 하면 그럼 그 다음 증명서를 보슈. 이것도 그렇잖소. 그럼 다음 것을 좀 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그런 아저씨였다. 물론 소녀는 아저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관청이라기도 하고 회사라기도 하는 것 같다. 어디 문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촉탁이란 건 뭐냐 하면 말이지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더 높다는 말이야. 더 높아.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 점잖은 사람한테 국장이니 과장이니 줄 수가 없으니까 촉탁이라고 하는 게거든. 이를테면 국장의 고문이란 말이야. 고문. 고문이 뭔지 알아? 국장보다도 위란 말이야. 위. 국장을 명령하는 사람이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국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난 쓱 서류를 훑어보고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오. 하지만 이건 그만두는 게 좋겠는걸. 아, 그렇군요. 참 과연 선생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촉탁이라는 게야. 알았어? 11시고 자정이고 들어와서 아내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주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촉탁이 무엇인지 촉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소녀는 아저씨가 어디 촉탁인지 또 촉탁이 무엇을 하는 겐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촉탁이란 집에 엎드려 낮잠만 자도 좋은 겐이라 할 뿐이다.
그런 촉탁표가 두 장인지 석 장인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늦게 다니는 것이다. 자기 좋아서 늦게 다니는 것이니까 남이 또구나 소녀가 참견할 아무런 까닭도 맥도 없지만 늦게 와서도 반드시 또 술상을 차리라니까 걱정이다. 혀가 돌지 않고 퍽퍽 쓰러져 가면서도 꼭 술상을 보아야만 했다. 대개는 상을 보아 들여가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져 자버리지만 앉아서 주정으로 술을 깨우는 수도 있다. 지금은 날이 춥지 않으니 다행이지만 쩍쩍 얼어붙고 눈보라가 치고 하는 깊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술국을 끓인다, 찌개를 데운다 할 생각을 하면 넌더리가 날 일이다. 거기다가 소녀는 남의 집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못 먹고 간에 제 집 밥을 먹고 살았었다.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설음지를 하고 집안을 치우고 하는 것도 난생 이 아저씨 집에 와서 처음이었다. 된장찌개에 찬밥 덩어리라도 어머니가 갖다주는 밥이었고 1년에 한 켤레씩 얻어 신는 고무신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가 사다 주시는 것을 얻어 신던 소녀였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첫 겨울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 부모를 떠난 첫 겨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반년 전의 그날보다도 더 슬프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일 것을 소녀는 모르지도 않는다. 반년 전 이른 봄의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 둘만을 데리고 강원도 탄광으로 갔었다. 서울로 오기는 좀 더 잘 살아보자던 것이었다. 남의 땅 얼마를 얻어붙여 보았자 생계가 서지 않았다. 거기다가 시골 백성들이 어수룩해 놓으니까 잡부금이란 것이 엄청나게도 많았다. 나라에서는 그런 잡부금을 없애라고 야단이었고 설렁탕 배달처럼 예예 대답만 시원스럽게 했다 뿐이지 무어다 무어다 잡부금은 여전히 많았던 것이다. 누가 또 갈려갔다지? 또 송별금이 나오겠군. 가니 내라지, 왔으니 내라지. 가만있자, 대관절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이렇게 모여 앉으면 손들을 꼽던 것이었다. 자꾸 헤어도 자꾸 나왔었다. 작년에는 38가지나 됐다던 것이었다. 달력 한 장에도 50판이었다. 비누다, 성냥이다는 그래도 쓸모가 있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갖다 팔지를 않고 쓸모 없는 것만 갖다 안겼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어느 농가에서도 늘 샀으니까 값이 뻔하다. 그러니 갑절이고 세곱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골 농군들한테는 당치도 않는 무슨 책이다, 사진이다, 그림이다가 쏟아져 들어오던 것이었다. 에라, 나도 올해는 이놈의 농사 집어치우고 서울로 나가겠다. 뭐 농사를 지으면 나 혼자 먹겠나.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처자 입에는 못 놓고 그 알뜰한 곡식을 내어 사진 쪽 살 마련이면 서울가 품팔이라도 하고 살지. 하루 두 끼 먹기야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소녀의 아버지였다. 모두 19집 뜸에서 소년애가 그해 넷째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네한테는 서울도 일반이었다. 6칸 초가와 소작권에 소년의 소유로 있던 밭 한떼기까지 끼워 판 돈으로 서울 와서 판잣집 하나 얻고 나니 그만이었다. 일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먹으며 안 먹으며 울며 짖으며 내외가 싸우며 말며 이러기를 석 달 살았었다. 그러던 길에 삼척 탄광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집에 응했던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서 몸이 달아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 아버지는 구문을 600환이나 썼었다. 그래서 겨우 뽑혔었다. 소녀네가 삼척으로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릴 때였다. 소녀 아버지가 일하러 갔던 일이 있는 집 아주머니가 지나다가 소녀를 달랬던 것이다. 그래라 복순아, 아주머니 댁에 가서 있으면 벤 안 곰지.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또 올라올 때까지 아주머니 댁에 가 있어. 이래서 소녀는 아주머니네 식구가 된 것이었다.
아저씨는 뭘 하는 분인지 몰랐지만 아주머니의 직업은 확실했었다. 고아원 주인이었다. 원장님이다. 또 개를 많이 하는 개주이기도 했었다. 장사도 했다. 구제품이 나오면 모개로 넘겼었다. 그러니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란 밤뿐이었다. 촉탁 아저씨가 되려 늘 집에 있었다. 온종일 자기도 하고 술도 자신다. 그러다가 2시나 3시쯤 나가는 것이었다. 일곱 식구 사는 집으로는 크기도 한 셈이다. 하루 3시의 식사는 물론 집안까지도 소녀가 치워야 했었다. 언제 아주머니가 개꾼 여자들을 몰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집안이 어질러졌으면 소름이 쪽쪽 끼치는 무서운 욕이 퍼부어지는 것이었다. 사증 들린 사람처럼 소녀의 팔을 꼬집어 비틀어대기가 일쑤다. 그래도 소녀는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소리를 지른다든가 운다든가 했다가는 정말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내 요년, 그래도 못 그치냐? 응? 그래도 눈물을 쪽쪽 흘리고 있을 테냐? 고아원 원장 아주머니는 소녀의 어깨축지에 이면치레로 붙은 얄팍한 살을 꼬집은 채였었다. 안 그래요, 아주머니. 눈물도 이렇게 닦았어요. 닦았는데 왜 또 나와? 지혜가 나왔어요, 아주머니. 내가 안 흘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 요런 전 제리 같은 년, 앙큼스럽게. 내가 다 알아. 모를 줄 알지? 너 어디 보자. 날 이렇게들 복구 어디 보자. 이러고 눈물을 쪼옥쪼옥 흘리고 있는 게지? 피가 맺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사뭇 시퍼렇게 멍이 든다. 이웃집 국민학교 선생님 집에도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와 똑같은 처지의 소녀였었다. 그 소녀가 멍든 자리를 보고, 아니 어쩌면 그 아주머니는 고아원을 하면서 그렇다니? 고아원이 뭐니, 금례야? 고아원이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아이들 갖다 기르는 데지 뭐냐?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고 소녀는 영악한 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냐? 내가 어디 고아냐? 울 아버지, 울 어머니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난 고아가 아니지 뭐냐? 소녀는 13살이었다. 그래도 소녀는 겨울을 기다렸었다. 어서 날이 으르르 해지기를 바랐다. 눈보라가 치고 모래를 섞은 된바람이 살점을 애는 겨울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외투가 있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썰매나 얼음을 지칠 팔자리에서도 아니다.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다. 겨울만 되면 손등이 옴 두꺼비처럼 될 것을 몰라서도 아니다. 옷을 두둑히 입어서 사암한 고아원 아주머니가 꼬집지를 못하게 된 데서도 아니었다. 겨울이 된다고 자기의 팔자가 갑자기 늘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겨울을 기다리는 소녀였다. 오직 구공탄을 떼고 싶어서 소녀는 겨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삼척으로 떠나면서 그런 소리를 소녀한테 하고 갔던 것이다. 짐을 깡통히 싸놓은 어머니는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소녀 밑으로 9살 된 여동생은 바가지 쪽을 들었었다. 아버지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였다.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복순아, 잘 있거라. 말 잘 듣고 아주머니 말씀 잘 들어. 아버지가 얼른 가서 석탄 많이 파서 보내마. 석탄을 보거든 아버지 생각을 해. 알지? 저 19공탄 말이다. 그걸 피우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란 말이다. 아버지가 좋은 걸로만 파서 보낼게. 글썽해 있던 눈물이 소녀의 목덜미에 떨어져서 등골짝을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울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9살짜리도 어머니 뒤에 숨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도 울며 울며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끌려 지금의 이 집으로 왔던 것이다. 아버지도 지금은 서울에 없었다.
어머니도 없었다. 동생들도 소녀가 사는 서울 안에는 없었다. 소년애가 살던 판자집도 벌써 딴 사람이 들어있다. 소년애처럼 시골서 농사를 짓다가 먹고 살 수 없다고 서울로 벌이를 하러 온 옥분네가 들어있던 것이다. 이 외톨이가 된 소녀한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석탄이었다. 처음에 소녀는 석탄이 무엇인지 몰랐었다. 그래서 소녀는 이웃에 사는 소녀 보고서 살짝 물어보았던 것이다. 얘, 석탄이 뭐지? 석탄이 석탄이지 뭐냐? 아니, 그래 어떻게 생겼느냐 말이야. 구공탄 있잖아. 그래, 그게 석탄이야. 석탄으로 만든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게 석탄이로구나. 이런 소녀였었다. 소녀는 구공탄을 떼기가 소원이었다. 그러나 고아원 아주머니네는 구공탄을 쓰지를 않았었다. 전기로 했었다. 낮전기를 몰래 끌어서 전기 풍로로 찌개도 끓였고 술도 데웠었다. 달아준 것은 전기회사 아저씨였다. 그래도 몰래 켜는 것이 분명한 게 조사를 오면 모두 감추고 야단들이었었다. 그래서 몰래 켜는가 할 뿐이었다. 너 오늘도 구공탄 피우니? 그럼 귀찮아 죽겠어 얘. 난 귀찮아도 구공탄 썼으면 좋겠다. 우린 전기만 쓴단다 얘. 그럼 우리하고 바꾸면 좋겠다.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도 낮 전기를 끌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야단을 쳤단다. 그래,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도 누구네 누구네 다 전기회사 사람 술 먹이고 켰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당신은 남이 도둑질한다고 날 덜어도 도둑질하란 말이야? 하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그날 말이야, 예, 난 그때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어떻게나 놀랐던지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다가 탈싹 깨뜨려버리지 않았겠니. 그래도 소녀는 구공탄을 피우고 싶었다. 만져보고 싶었다. 금세 손이 새까매지건만 만져보고 만져보고 하는 소녀였었다. 그럴 때는 눈물이 다 글썽했었다. 너 어디 가니? 소녀는 이웃집 소녀가 네모난 미국 사람 맥주괴짝을 이고 갈 때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연탄 사러 간다. 연탄? 구공탄을 연탄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갈까? 그래. 소녀는 연탄 가게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었다. 매캐한 냄새가 꼭 아버지 몸에서 나던 땀 냄새와 같다 했다. 포삭포삭한 가루를 만지면 그 착하던 아버지의 살을 만지는 것 같았었다. 남들이 연탄 사러 가는데 따라갔다가 소녀는 두 번이나 아주머니한테 꼬집혔었다. 한 번은 어깨 쪽지였지만 한 번은 볼따구니였다. 이 얼굴 꼬집힌 자리는 열흘이나 두고서 가시지 않았었다. 우리도 연탄을 뗐으면. 이것이 소녀의 소원이었다. 겨울이 되면 온돌방에 연탄 아궁이를 한다고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그랬기 때문이었었다. 연탄만 떼게 되면 아버지와 늘 같이 사는 것만 같았다. 그렇기만 하다면 지금처럼 쓸쓸할 것 같지가 않았다. 연탄 떼는 집엔 얼마나 팔자가 좋을꼬. 소녀는 슬펐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이 채 닥치기도 전에 소녀의 소원은 이루어졌었다. 아직 된 내기가 오기도 전이었다. 소녀는 반찬 가게에 콩나물을 사러 갔었다. 어디로 무엇을 사러 가거나 길 건너 고개 너머에 있는 연탄집에를 들여다보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사는 보람이기도 했다. 단 하루라도 연탄집 앞을 지나지 않으면 고아가 된 것처럼 허전했던 것이다. 그날도 소녀는 연탄집에 들러서 공연히 물어보았었다. 오늘 얼마 해요? 30환이다. 네, 얼마 줄이야? 나중에 올게요. 그뿐이었다. 물어만 보았지 사볼 수는 없던 소녀였었다. 넓은 마당 안에는 분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새까만 분탄 더미는 빗긴 햇빛을 받아서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다고 소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만져보고 싶게 윤이 난다. 분탄 더미만 보아도 소녀의 가슴은 흐뭇해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겨보는 것 같은 행복이었었다. 소녀의 눈에는 흑인처럼 눈만 빼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들처럼만 보여지던 것이었다. 석탄을 만지고 석탄과 같이 살고 석탄 속에 묻히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건 안 써주겠지? 소녀가 철사 울타리 사이로 분탄 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저씨들이 전기 풍로를 하나씩 들고 가며 소용없어. 금방 끓어도 금방 다는 걸 뭐. 그러게 옛말이 있잖나. 열 놈이 한 놈 도둑을 못 지킨다는 거야. 이거 무슨 놈의 팔자가 좋은 소리 듣는 생활을 못하고 그래 꼭 욕만 먹는 일을 하게 마련이람. 아이, 그 옆에 내 참 앙칼지더라. 똥싼 놈이 성낸다고. 어디 보라지 않던가? 하긴 새도 꽤나 쓰는 집안인가 보더라. 서두는 봄이 인저 또 전화가 오겠지. 오면 우린 또 고태꼴일세. 저 천만이처럼 잡으라고 시키고 잡았다고 고태꼴이고 이놈의 세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오라. 대낮에 댄스하는 놈의 집엔 낮전기를 주고 공장엔 손만 싹싹 부비고 있고 일 4개 담배 한 대 피우세. 두 아저씨는 철망 말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 소녀 자신 왜 그렇게 했던지 몰랐었다. 아저씨, 낮전기 조사 다니세요? 그래, 어디냐? 알켜주면 미루코 사주지. 저 길 건너 벽돌담 집이에요. 난 미루코는 안 먹어요. 소녀가 겁이 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버린 후였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소녀의 몸뚱이는 옴두꺼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병든 고양이처럼 길가에 내던져졌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는 조사원에게 욕만 퍼부었었다. 아무리 잘 꼬집는 아주머니라도 조사원 아저씨들을 꼬집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아, 고런 젠제리 같은 놈의 자식. 그렇게 빌어도 죽어도 안 된다는군 그래야. 고놈의 새끼, 가다가 전차에 치여 손목쟁이나 똑 잘라지거라. 욕을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연탄 풍로를 꺼내었다. 그러고는 돈을 휙 내던져 주는 것이었다. 예, 가서 연탄 4개만 사와. 돈을 받아든 소녀의 손은 떨렸다. 가슴은 흐뭇했다. 행복감에 틀림이 없었다. 연탄을 사들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연탄을 피우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아주머니가 알켜준 대로 풍로에 불을 피웠다. 서투른 소녀한테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뻤다. 밑에서부터 빨갛게 피어 올라오는 연탄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대로 행복이었다.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그래도 좋았다. 기뻤다. 즐겁기 그지없었다. 한참 피더니 파란 불꽃이 쪼옥쪼옥 올라온다. 눈이 아프고 가슴이 울렁대었다. 그래도 좋았다. 메스껍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가슴 울렁대던 때와 같다 했었다. 소녀는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소녀는 즐거웠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체취였었다. 그리운 아버지의. 드디어 소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체취에 도취하는 모양이었다. 소녀는 까무러치고 말았다. 김칫국을 퍼먹이고 토하고 한 뒤에 정신이 들고서야 소녀는 미련하다는 죄로 두 번이나 쥐어박혔었다. 그래도 이번만은 꼬집히지는 않았었다. 겨울이 왔다. 소녀가 바라던 겨울이었다. 금방 떠놓은 물이 돌아서 보면 얼음이 잡혔다. 새벽, 새우잠을 자다가 꼬집히어 뛰어 일어나 나가보면 통 안의 물이 용을 쓴 채 얼어있는 것이다.
손등은 하릴 없는 옴두꺼비 등이었었다. 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쩍 갈라졌다. 피가 흐른 채로 얼어붙었다. 이 잔망한 손으로 불을 떼야 했고 밤새도록 술 타령을 하는 아저씨의 술상을 치워야 했고 찬을 만들어야 했다. 전에는 덜어 나와서 도와도 주고 아르켜도 주고 하던 아주머니는 날이 버쩍 추워진 뒤부터는 방 안에서 입만 놀린다. 뜨뜻한 자리 속에 누워서 입만 놀리기가 아무래도 15도니 18도니 하는 밖에서 몸을 다루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다. 생선찌개 안 쳤냐? 아니요. 아직 못 안 쳤어요. 아니 저런. 지금 안 쳐요. 원 저런 제리 같은 년. 일어난 지가 몇 시간인데 그래 인져서 찌개를 안 친다는 거야? 볼 어디 볼딱지가 좀 꼬집히고 싶으냐? 소녀는 아직도 제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저 좋은 소리는 아니리라 할 뿐이다. 발이 얼어 빠진다. 발톱이 빠지는 것 같다. 손등이 아픈 것은 이제 아주 단련이 된 셈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약과였다. 소녀한테 제일 질색이 구공탄이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꺼지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가진 고생을 해서 겨우 피운다. 숯을 쓴다고 악을 박박 쓰는 고아원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그대로 벌에 쏘인 때처럼 살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그것도 참아야 했다. 소녀가 잘못한 것이었다. 한번 피워놓으면 1년도 간다는 구공탄을 또 꺼뜨린 것이다. 겨우 불이 붙었다. 그러나 피우기보다도 옮기는 것이 큰일이었다. 신주처럼 위하고 빌고 축수도 하고 해서 온갖 공을 들인 구공탄이 들기가 무섭게 박삭 깨지고 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런가 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지는 율이 늘어갔다. 한 번만 깨지고 나면 열 번을 꼬집혀야 했다. 그러나 고아가 아닌 소녀는 고아원 아주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조년이 일부러 깬다니까? 너희들 어디 한번 골아봐라. 내가 학교일 가니 몸이 다느냐, 고아원을 가니 걱정이냐. 난 조금도 몸달 건 없다. 이런 앙칼진 심보로 깨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에이, 요런 알 제리 같은 개집애년. 그러나 아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소녀였다. 황차 울음소리를 내었다. 가는 아주머니 말 맞다나 대갈머리가 성하지 못한다. 그저 눈물만 흘려도 안 되었다. 소녀는 용히 참았다. 아야 소리도 안 왔다. 입술을 아직은 깨물고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눈물은 참아주지를 않아서 매양 더 꼬집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싹 변한다. 배쪽처럼 연해지는 것이다. 예, 가서 사과드려온. 여기에 모두들 넘어간다. 넌 복 탔다. 이댁 아주머니가 고아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마음이 착하지? 고아가 불쌍한 줄을 아시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녀는 속으로 불만이었다. 뭐, 내가 고아인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계신데. 그 살뜰히 바라던 겨울은 소녀한테 조금도 고마운 겨울이 아니었다. 그렇게 쓰고 지자 하던 연탄도 소녀한테는 전처럼 즐거움이 되어주지 못했었다. 오직 꼬집히는 도수를 늘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정말 이상할 만큼 잘 깨지는 것이었다. 고아원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그렇도록 잘 깨진다. 한번 깨지면 하불소 욕은 열 바가지는 먹었다. 꼬집히는 것은 이루 해일 수가 없었다. 조심하면 조심할수록에 잘 깨지는 것 같았다. 숨도 크게 안 쉬고 공을 들여서 부집개를 댄다. 언제나 가슴이 뛰었다. 소녀는 너무 가슴이 뛰기 때문에 흔들려서 깨지는가 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옮기는 것이었다. 요행이도 잘 짚혔다. 살며시 든다. 숨소리도 죽였어야 했다. 두 발, 세 발, 무사했다. 이제는 또 기뻐서 가슴이 뛰는 것이었다. 탈싹!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야말로 펑펑 쏟아지는 것이었다. 와들와들 떨린다. 추워서만은 아니다.
아주머니가 무서웠던 것이다. 소녀는 고아가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살아 계셨으니까. 소녀는 겨울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탄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쁜 연탄만 파서 보내는가 했다. 좀 더 좋은 연탄, 깨지지 않는 연탄을 케어보내면 자기도 편하고 욕도 안 먹지 않는가 했다. 정말 무서운 욕들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죽일 놈들, 이걸 연탄이라고 팔아? 쥐면 깨지고 쥐면 깨지고, 그러고도 날마다 값을 올리지? 그래, 이런 죽일 놈들 좀 봐. 30판 하던 것이 70판 아닌가 배? 갑절을 넘어 받으면서도 이렇게 부스러지기만 해? 그놈들 이러고서도 눈이 감길까? 염라 대왕한테 가선 소인은 안 깨지고 값싸고 한 연탄을 백성들한테 주어서 적선을 했사옵니다. 그럴 테지? 그것은 실로 무서운 욕이었었다. 연병 3년에 땀 한 방울을 못 내고 마른 꼴뚜기가 되어 죽으라고도 했었다. 육시 처참을 할 놈이라고도 했고, 그런 놈들은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고도 했었다. 길 건너 빈대떡집 옆에내의 욕이 가장 소름끼치였다. 그런 못된 놈들은 간을 내서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손목쟁이를 잘라서 이놈의 이 손이 석탄을 속여 먹은 놈의 손이라고 종로 내거리에다 메어 달고 대대손손이 전해야 한다고까지 하던 것이었다. 빈대떡집은 심한 편이라 하지만 어느 집 어느 옆에 내치고서 석탄 장수 욕해보지 않은 주부는 없었을 것이다. 이웃집 소녀는 참한 아이였다. 음성이 고왔다. 머리결이 윤이 잘잘 흐르는 그런 아이였다. 그 아이까지가 욕하는 소리를 소녀는 벌써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다. 오직 석탄 장수 욕을 안는 것은 아버지가 석탄을 캐는 이 소녀뿐이었을 것이다. 소녀도 부화가 나면 욕이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았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소녀까지가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녀를 나무랄 수도 없었다. 정말 연탄은 날마다 비싸져갔고 날마다 깨지는 율이 늘어갔었다. 이 집 저 집 바꾸어 보아도 일반이었다. 더욱이 배급받은 것은 숫제 필 생각들도 안 먹었다.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은 배급 연탄을 타오라면 현품이 없다더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하고들 했던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깨지는 연탄을 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소녀한테는 더욱 그랬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만을 원망하고 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석탄을 파서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안 했고 말도 크게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녀가 달아나고 말았었다. 주인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다. 주인집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제 옷만 싹 싸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모두들 이상해했다. 그러나 소녀만은 그가 왜 달아났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오늘 사가는 연탄이 또 깨지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징징 울던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열 번도 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간 연탄이 거의 반은 깨지고 깨지고 했던 것이다. 바로 어제도 그런 소리를 했었다. 석탄이 나쁜 게 아니래. 예, 석탄은 다 같은데 만드는 사람들이 석탄을 덜 넣고서 돈을 많이 남겨 그렇대. 난 인저 어디 다른 집으로 간다. 연탄 만드는 집이나 석탄 회사 사람 집으로 가면 그런 구박은 안 받는데. 우리 동무회가 석탄 회사 집에 있는데 내던져도 안 깨진대. 그래? 너 정말 그 집에서 나갈래? 소녀는 갑자기 이 동무 소녀가 부러워지는 것이었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는커녕 욕만 먹는 이 집보다 어디 좀 더 착한 집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아직 몰라. 하지만 또 가게 될지도 몰라. 또 안 가게 될지도 모르고. 너 그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니? 나? 그 소녀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던 것이었다. 있는 건 아냐. 그래도 정 못 있게 되면 나가야지 어떡하니?
요번 연탄 또 깨지면 난 정말 아주머니한테 쫓겨난다. 접대도 쫓겨날 건데 빌었더니 용서해줬거든. 행길 전주 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두 소녀는 이렇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다. 학교 선생님 집 소녀가 집을 나간 것은 그런지 바로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이웃집 소녀가 행방을 감춘 이후로 소녀는 정말 외톨이가 되고 말았었다. 말벗도 없었다. 괴로움과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다. 욕이라도 하면 좀 속이 시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욕을 같이 할 사람도 없는 소녀였었다. 그러나 소녀는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날은 점점 추워만 갔었다. 연탄도 점점 나빠만 갔었다. 정말 거짓말처럼 잘 꺼지고 또 깨어만 지던 것이었다. 고아원 아주머니의 욕은 이제 둘째였다. 꼬집히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한번 다시 피우자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얼른 겨울이 갔으면 해도 자고 깨면 더 춥고 또 추워만 지던 것이다. 걔는 어디 전기회사 사람 집에 가서 연탄 피우지 않고 살겠지? 연탄을 피울 때마다 소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원망하는 소녀가 되어버렸었다. 뭐 우리 팔자가 어디 가면 낫겠니? 이웃집 소녀는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것이다. 소녀도 같이 눈물이 났었다. 아버지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소녀한테는 울기에 족한 일이었었다. 그 잔존하고 그 착한 이웃집 소녀의 달아나겠다는 심정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정이었었다. 나도 간다. 그런데만 있으면. 너 어디든지 그런 집에 가면 나도 하나 말해주라고. 같은 회사 사람이면 서로 왕래가 있지 않겠니? 괜히 나 혼나게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꼬여냈다고. 얼래? 아니다 얘. 내가 어디 고아니? 울 아버지도 살아있고 울 어머니도 살아있는데 내가 왜 고아냐? 아주머니 고아원 아주머니니까 고아원 아이들만 위해주면 되잖니. 내가 뭐 고아인가? 소녀가 고아원 아주머니네 집에서 사라진 것은 그의 겨울이 다 가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웃집 소녀가 어느 석탄회사 사원의 집에 진권을 해주어서인지 그대로 나갔는지는 이웃에서도 아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으면 이 소녀의 부모는 어린 두 동생만 데려가고 이 소녀는 고아원에 맡겼을까요? 이런 얘기 TV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직접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더 짠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느끼고 싶어서 겨울이 오면 연탄을 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캔에서 보내준다던 그 연탄을 만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부분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버지가 캐낸 석탄으로 만든 연탄을 보기 위해 매일 연탄 가게를 가서 그 앞에서 서성거렸을까요? 단발머리에 고무신을 신고 검정 치마를 입고 연탄 가게 앞에 있을 소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떠난 옆집 동무 소녀와 나중에 고아원을 나간 이 소녀는 어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엔 부모를 만나서 다시 어리광 피우는 행복한 소녀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무용의 소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쥘르 삼촌' 모파상 아슐루 베느빌르 씨에게 허연 턱수염을 늘어뜨린 늙은 거지가 우리에게 구걸을 했다. 친구인 조제프 다브랑 씨는 그에게 5프랑짜리 은화를 던져주었다. 내가 놀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거지를 보니 새삼스레 생각나는 일이 있네. 그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군구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겠네. 우리 집은 르아부르에 있었는데 부유하지는 못했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늦게까지 관청에 남아 일했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지. 나에게는 누님이 둘 있었어.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을 무척 괴로워하셨다네. 가끔 아버지에게 가시돋친 말을 던지기도 하고 은근히 한심하다는 듯 비난을 했었지. 그럴 때의 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한 손으로 이마를 만지면서 나오지도 않는 땀을 닦는 척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난 무력한 아버지의 고뇌를 역력히 느꼈지. 집안에서는 모든 것을 절약했고 만찬의 초대에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담례로 상대방을 초대해야 하는 말이야. 식료품도 도매값으로 깎아서 샀어. 누나들은 옷을 손수 지어 입었으며 1미터에 15상팀 하는 레이스 하나 살 때도 깎아달라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었지. 우리가 먹는 평소의 식사는 버터를 넣고 끓인 수프와 소스로 양념한 쇠고기뿐이었어. 이거라면 몸에도 좋고 원기를 돋우는 데는 확실한 모양이더군. 하지만 나는 가끔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 단추를 잃어버리거나 바지를 찢거나 하면 나는 내가 한심해지도록 지독한 야단을 맞았다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일요일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바닷가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네. 아버지는 프로코트에 실크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는 축제 날의 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게 하였지. 누나들은 언제나 먼저 채비를 하고 출발하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막상 떠나려 할 때면 언제나 아버지의 프로코트에 눈에 띄지 않던 얼룩이 발견되어 급히 헝겊조각에 벤젠을 묻혀 그것을 지워야 했지. 아버지는 실크 모자를 쓴 채 윗도리를 벗고 얼룩을 닦아내기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때가 묻지 않도록 장갑을 벗어놓고 근시 안경을 쓰고는 얼룩을 지우기 위해 조급히 서둘렀지. 그리고 다 같이 위험있게 걸어나갔어. 누나들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앞장서 걸었다네. 혼기에 찬 나이라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셈이었지. 나는 언제나 어머니 왼쪽에 붙어서 걸었다네.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야. 이 일요일에 산책할 때의 부모님들의 점점 빼는 모습을,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어색한 걸음걸이를 나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네. 부모님들은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다리를 뻣뻣하게 하며 엄숙하게 걷는 거야. 중대한 사건이 두 사람의 걷는 자세에 달려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일세. 그리고 매주 일요일, 가보지도 못한 먼 나라에서 오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저 배를 봐. 쥘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텐데. 한때 쥘르 삼촌은 온 집안의 귀찮은 대상이었기도 했지만 이때는 우리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쥘르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있었지. 초면이라도 단변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더군. 그만큼 쥘르 삼촌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네. 쥘르 삼촌에 대한 일만은 모두 다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말이야. 아마 쥘르 삼촌의 좋지 못한 행실이 있었던 모양이야. 말하자면 얼마간의 돈을 썼던 거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죄악이었으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볼 때는 남봉꾼이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성실한 생활을 하던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축내게 하는 자식이란 악한이며 불량배며 못된 놈이 되는 거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같더라도 분명히 구별되었다네. 결과만이 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요컨대 쥐르 삼촌은 우리 아버지가 기대했던 유산을 상당히 축냈던 것이지. 삼촌의 몫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쓰고 난 뒤에 말이야. 그 당시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삼촌은 르아브르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떠났네. 그곳에 가자마자 쥐르 삼촌은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장사꾼이 되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거야. 돈도 약간 벌었으니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끼친 폐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지였네. 이 편지는 온 집안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지. 흔히 말하는 서푼의 값어치도 없는 사내인 쥐르가 편지 한 장으로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나이. 다브랑시 가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다브랑시를 일컫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세. 게다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선장은 쥐르 삼촌이 큰 가게를 빌려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었네. 2년 후에 온 두 번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필립 형님, 저희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편지를 드립니다.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아메리카를 향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못 드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미천 잡으면 르아브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 편지는 집안 가족들의 복음서가 되었지. 가족들은 툭하면 편지를 꺼내 읽었고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을 꺼내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그 후 10년 동안 쥐르 삼촌은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아버지의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었지. 어머니도 가끔 이런 말을 하셨어. 쥐르 삼촌만 돌아온다면 우리들의 생활도 변할 거야. 뭐니 뭐니 해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매주 일요일마다 수평선 쪽에서 크고 검은 기선이 뱀 같은 연기를 하늘에 뿜으며 오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어. 저 배를 봐. 쥐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텐데.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쥐르 삼촌이 손수건을 흔들며 필립 형님 하고 외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눈에 보일 듯한 느낌이 들었겠지. 분명히 쥐르 삼촌이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가족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었지. 삼촌의 돈으로 앵그빌 근처에 조그만 별장을 한 채 살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이 별장에 대해 아버지가 미리 매매 교섭을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네. 큰 누나가 그때 28살이었고 작은 누나가 26살이었는데 아직도 결혼들을 하지 않아 그것이 집안의 큰 두통거리였지. 그런데 마침내 작은 누나에게 구원자가 나타났네. 돈은 없지만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그가 집에 찾아왔을 때 어쩌다 한번 보여준 쥐르 삼촌의 편지가 그 청년의 망설임을 끝내고 결혼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확신하네. 집에서는 쾌히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식이 끝나면 가족이 모두 제르제 섬으로 간단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지. 제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과히 멀지 않은 이상적인 여행지였어. 전기선으로 바다를 건너 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으니까 말일세. 이 작은 섬은 영국의 영토였으므로 우리 프랑스인들은 누구든 2시간만 배를 타고 가면 이웃나라 국민을 그 나라 땅에서 관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 썩 좋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국기로 뒤덮여 있는 이 섬의 풍속과 습관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 이 제르제 여행이 우리 가족들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지. 유일한 기대이며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꿈이 되었어.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군. 그랑빌 부두에서 벌써 연기를 내뿜고 있는 기선. 서두르며 허둥지둥 우리들의 여행 가방을 싣는 것을 감독하는 아버지. 시집을 가지 못한 큰 누나의 팔을 잡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머니. 큰 누나는 작은 누나가 결혼을 한 후 혼자 남은 병아리처럼 불안해했지. 그리고 우리들 뒤에는 신혼부부가 서 있었어. 두 사람은 언제나 뒤로 처지기 때문에 내가 이따금 뒤를 돌아보아야만 했어. 기적이 울리고 우리는 벌써 배를 타고 있었지. 배는 부두를 떠나 녹색 대리석 테이블 같은 평평한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갔네. 우리는 해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자랑스러움이 샘솟았지. 좀처럼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듯이 말이야. 아버지는 프로코트를 입은 아랫배를 내밀고 있었네. 그날 아침에도 꼼꼼히 얼룩을 지운 옷을 입고 말일세. 언제나처럼 외출을 할 때면 벤젠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지.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일요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냄새를 말일세. 아버지는 배 안에서 고상한 두 명의 귀부인에게 두 신사가 굴을 사주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네. 지저분한 몰골을 한 늙은 선원이 재빠른 솜씨로 칼로 굴 껍질을 까서 신사에게 주면 신사는 그것을 귀부인에게 내미는 것이었지. 부인들은 고급 손수건에 굴 껍질을 올려놓고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입을 앞으로 내밀어 희한하게 굴을 쪽쪽 빨아먹고는 껍질을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었어. 아버지는 아마도 움직이는 배 위에서 굴을 먹는다는 색다른 행위에 유혹을 느꼈던 모양이야. 이거 참 멋지고도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한 거지. 어머니와 누나한테 와서 묻더군. 어때? 굴을 좀 사줄까? 어머니는 돈을 써야 되니 주저하셨지. 하지만 누나들은 즉석에서 찬성했어. 어머니는 난처해하며 말했어. 나는 배탈이 날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애들이나 사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 돼요. 탈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덧붙였지. 조제프에게는 필요 없어요. 사내 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면 안 되니까요. 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어머니 곁에 남았지.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으로만 쫓았다네.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두 딸과 사위를 데리고 낡은 옷차림의 늙은 선원 쪽으로 안내하더군. 두 귀부인은 떠난 뒤였지. 아버지는 누나들에게 굴의 국물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군. 그뿐이 아니라 손수 보여주려고 굴 하나를 집어들어 그 귀부인들의 흉내를 내려는 순간 그만 프로코트에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지. 나는 어머니가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네. 저것 봐.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여섯 걸음 물러서서 굴 까는 선원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돌연 우리들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네.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낯빛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네. 저 굴 껍질 까는 사내가 이상하게 쥘루와 비슷하단 말이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묻더군. 쥘루라니? 어떤 쥘루요? 아버지는 말을 이었어. 그야 동생 말이야. 아메리카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쥘루가 틀림없다고 믿겠는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지. 바보로군요. 쥘루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네. 아무튼 클라리스, 당신도 가서 한번 보구려. 당신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 주구려. 어머니는 일어나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갔네.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 초라한 늙은이로 주름투성이더군. 그는 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네.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네. 어머니가 떨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지. 어머니는 재빠르게 말했어. 틀림없는 쥘루예요. 선장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엇보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에 또 저 망나니가 기어들어온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니까요. 아버지는 선장을 만나러 갔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갔지. 나는 이상한 감동에 가슴이 설레었어. 선장은 여의고 키가 큰 신사로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마치 인도로 향하는 우편선을 지휘하기나 하는 듯이 점잖은 몸짓으로 배다리 위를 거닐고 있더군. 아버지는 의젓하게 선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면서 선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했다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제르제의 번성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물은 무엇이며 풍속이나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마치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도 화제를 삼는 것처럼 거창한 질문들이었다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특급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화제가 승무원들에게로 돌아갔네. 마지막에 아버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지. 저기 늙은 선원 중에 굴까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 노인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아십니까? 이런 대화에 슬슬 짜증이 난 선장은 쌀쌀맞은 말투로 대답하더군. 지난해 아메리카에서 만난 프랑스 태생의 늙은 불황자요.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준 거죠. 르아브르에 친척이 있는 모양인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빚이 있다면서. 쥘르라는 이름이지요. 쥘르 다르망슈인가 다르방슈인가 아무튼 그와 비슷한 이름이죠. 한때는 저 노인도 경기가 좋았던 모양인데 지금은 보십시오. 적골이랍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아버지는 눈까지 충혈이 되어 목이라도 조이는 듯한 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 네, 옳지. 그야 그렇겠죠. 선장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더니 아버지는 부랴부랴 다른 쪽으로 가버렸지. 선장은 어이가 없어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네. 아버지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으나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질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부했다네. 좀 앉으세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눈치채겠어요. 아버지는 더듬거리면서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지. 그 녀석이었어. 틀림없는 그 녀석이었어.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는 힐난하듯이 대답했지. 빨리 애들을 데려와야 해요. 조제프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저 애를 보내서 불러오도록 해요. 사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는 넋 빠진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파국이람. 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아버지에게 말했네. 나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따위 도둑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려고. 다브랑시 집안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다니. 나 정말. 그러자 아버지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대더군. 어머니에게 비난을 받으면 하던 그 몸짓으로 말일세. 어머니는 다시 덧붙였어. 조제프에게 돈을 주어서 굴값을 치르게 해요. 저 거지가 우리를 알아채면 끝장 아니에요? 배에서 꼴 좋은 웃음거리가 되겠네요. 저 반대편으로 갑시다. 저작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5프랑짜리 은화 하나를 주고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네. 누나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어머니가 배멀미를 좀 하신다고 둘러대고 굴까는 늙은 선원에게 물어보았어. 얼마입니까, 할아버지? 나는 삼촌이라 부르고 싶었지. 노인은 대답했어. 2프랑 50입니다. 내가 5프랑짜리 은화를 주니까 노인은 거슬러 주었네. 나는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지. 쭈글쭈글하고 거칠어진 뱃사람의 손이었어.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네. 운명에 학대받은 슬픔에 지치고 늙어빠진 얼굴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부르짖었지.
이 사람이 쥘르 삼촌이다. 아버지의 동생인 나이 삼촌이다. 나는 팁으로 10수를 주었네. 노인은 나에게 인사하더군. 도련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적선을 바라는 거렁뱅이의 말투였어. 아마 아메리카에서도 거지 노릇을 했는지 모르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누나들이 내가 선심 쓰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지. 내가 이 프랑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묻더군. 3프랑이나 되더냐?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힘을 주어 분명한 소리로 말해주었다네. 10수를 팁으로 주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나를 노려보았네. 어리석은 녀석. 그따위 거지에게 팁을 10수나 주다니. 어머니는 사위 쪽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시선을 보자 그만 입을 다물었네. 그리고 모두들 아무도 말이 없었지. 전방의 수평선에 보랏빛 그림자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더군. 제르제 섬이었지. 부두에 가까워지자 쥘르 삼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내 가슴에 치밀어 올랐네. 가까이 가서 무엇으로든 다정한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굴을 먹을 손님이 없어서인지 쥘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 아마 그 가엾은 사람의 숙소인 불결한 배 밑창으로 내려갔을 걸세. 나중에 우리 가족은 삼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배로 돌아왔지. 그래도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근심으로 꽉 차 있었네. 나는 그 후로 두 번 다시 쥘르 삼촌을 본 적이 없네. 이런 이유로 내가 거지에게 5프랑짜리 은전을 주는 장면을 앞으로도 가끔 볼 걸세. 이 작품은 액자 구성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조카 조제프가 자기가 쥘르 삼촌을 만났던 기억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이야기죠. 형이 받아야 하는 유산까지 탕진하고 큰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쥘르. 그가 보낸 편지에 그의 형과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꿈에 부풀었지만 쥘르 삼촌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들킬세라 몰래 도망쳐버립니다.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돈 때문에 가족애가 망가지는 모습과 조카 조제프의 따뜻한 인간애라는 상충되는 면을 잘 대비하여 보여준 작품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돈이 최고라 여기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 생각되어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파상의 쥘르 삼촌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뵐 땐 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도와 쭈아" 이진 만남.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건 퇴근길의 골목 어귀에서였다. 7월 하순의 오후 5시는 환하고 뜨겁고 끈적였다. 유리문 밖에서 매서운 눈초리를 부라리던 폭염이 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추적 중이던 범죄 용의자를 마침내 찾아내기라도 한 듯 속도를 내어 도망쳐야 했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줄줄 땀이 흘렀다. 후루룩 희끗한 무엇인가가 햇살을 등진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쓱 지나갔다. 우와! 꼬맹이들 서넛이 탄성을 지르며 그 하얀 그림자를 쫓았다. 치맛자락이 출렁였다. 아주 잠깐 시원했다. "일로 와! 소시지 사왔어!" 꼬맹이 하나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꼬여냈다.
재활용품과 쓰레기 봉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건너편 공터에선 온 동네 파리들이 모여들어 여름 오후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정말 맛있는 거야. 가방에서 소시지를 꺼낸 아이가 비닐 껍질을 벗기고는 한쪽 끝을 손에 쥔 채 흔들었다. 하얀 햇살이 소시지 위에서 통통 튀었다. 제발! 꼬맹이의 애원이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눈앞에서 새하얀 게 아른거렸다. 안개 가루를 끌어모아 몽글몽글 반죽을 만들면 그런 빛을 띌까? 히야! 아이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나는 허리를 반쯤 수그렸다. 그리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살금살금 그것을 포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살포시 솟은 한 쌍의 쫑긋한 하양, 반짝이는 흑요석 두 개를 동그랗게 둘러싼 하양, 숨죽인 채 지켜보는 네 개로 밀려드는 하양, 흰 고양이였다. 녀석은 꼬맹이를 향해, 보다 정확히는 소시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눈치 따위 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품위 있게 음식의 욕망 따윈 없으며 단지 호기심에 불과하다는 듯 서두르지도 코를 벌름거리지도 않으면서 도도하게. 고양이가 소시지를 덥석 물었다. 와! 아이들이 녀석을 애워쌌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내가 키울래. 아이들 사이에서 때 아닌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녀석을 찾아냈다며 최초 발견자로서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아이. 녀석의 털을 쓰다듬어 본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신체 접촉자로서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아이. 그리고 음식물 구입을 전적으로 담당했다며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하는 아이. 그런데 고양이가 사라졌다.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사이 소시지를 물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소시지를 사온 꼬맹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또 놓쳤어. 니들 때문이야. 우리가 뭘. 니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놀라 달아났잖아. 난 하는 수 없이 꼬맹이를 달래야 했다. 개나 고양이는 원래 그래. 남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뭘 먹지 않는데 맛있는 것일수록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먹는데. 꼬맹이가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아이들의 눈망울이 일제히 네 개로 향했다. 조금 민망했다. 내일은 내가 소시지를 사올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갑작스레 맞닥뜨린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뭐라고 생판 처음 보는 아이들과 느닷없는 약속인가? 아냐, 아냐. 난 서둘러 내 말을 번복하려 했다. 진짜요? 이 언니가 소시지를 사온대. 아이들의 들뜬 눈초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내리눌렀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아이들은 멋대로 시간 약속을 하더니만 휑 몰려들 가버렸다. 그래, 솔직해지자. 난 조금 전의 하얀 고양이에게 단단히 매료되고 말았다.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깟 소세지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어린애들한테 꺼낸 말을 뒤로 물린담. 다행히도 이번 주는 오프닝 담당이라 4시면 일과가 끝난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사이 녀석은 소시지를 물고서 눈 깜짝할 새 사라지고 말았다. 한아이가 제안했다. 캔 어때? 그건 덥석 물고서 가져갈 수 없잖아.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네 개로 쏠렸다. 영악한 꼬맹이들 같으니. 알았어. 언니가 준비할게. 닭가슴살이 든 깡통을 따서 그릇에 부어놓고 녀석을 기다렸다. 녀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금세 나타났다. 나흘째 같은 시각에 곡물을 바치러 오는 무리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여왕님처럼 도도하고 우아한 자태로. 희야! 며칠째 반복되는 똑같은 감탄사에도
녀석은 이골이 난 듯 아주 무관심하고 여유만만했다. 하지만 그릇 앞에 도달하자 소시지 띠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황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코를 킁킁거리고 혀를 내밀어 끝부분만 살짝 핥아보고 그릇 주위를 뱅글뱅글 맴도는 등 이걸 어떻게 통째로 물고 가지? 궁리하는 게 분명했다. 걱정 말고 그냥 먹어. 우린 절대로 빼앗아 먹지 않아. 아이들이 한마디씩 충고를 던졌다. 하지만 녀석은 그릇을 빤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때 한 아이가 고양이를 덥석 들어올렸다. 잡았다! 오늘 작전 성공! 꼬맹이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자기도 한번 안아보자며 난리법석을 피웠다. 처음 녀석을 아는 아이가 자기가 키울 거라며 내놓지 않으려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아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또다시 입양 자격 논란으로 돌입하였다. 얘들아, 이러지 말고 일단 자기들 집에 가서 물어보고 정하기로 하자. 아이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동안 나 역시 녀석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 고양이에 대한 아이들의 욕망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어린애들 특유의 변덕일 것이다. 저렇게 특별한 고양이를 꼬맹이들의 변덕에다 맡겨둘 순 없다. 방문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너희들이 허락을 못 받으면 언니가 데려갈게. 내게 승산이 있지 않나 싶었다. 시간제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살아가는 집이 대부분인 동네에서 고양이 키우는 일에 선뜻 동의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제안을 하고 보니 흰 고양이가 더욱 탐이 났다. 친구들이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질투심인지 부러움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런 날이면 이구아나나 도마뱀 같은 이색적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어머, 얘, 말도 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니? 매월 지출 내역의 반이 강아지 밑으로 들어간다며 미니 한숨을 쉬어 보이지 않았더라면 진즉에 유기견이라도 입양을 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1년 내내 세일 중인 화장품 매장의 계약직 직원이라는 자각은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훨씬 독립적이라니 비용 지출도 더 적겠지. 강아지한테 앙증맞은 옷을 입힌 사람은 봤어도 고양이한테 그런 치장을 시킨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애견 미용실은 봤어도 애묘 미용실은 못 보지 않았어? 요 며칠 사이 내 수입으로 과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계산기를 때려왔다. 사료 이외에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 그런 만큼 우아하기 짝없는 이 녀석을 어떻게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졌다. 언니 말이 맞아. 집에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 고양이는 나와 아이들이 버리는 소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 개의 시선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했다. 약간 불안한 빛으로 잔뜩 몸을 옹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냐옹. 녀석은 제가 누비고 다니던 쓰레기장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라도 하듯 작은 소리로 울었다. 기묘한 가정 방문이 시작되었다.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 아가씨와 흰 고양이가 한 패를 이루어 이 집 저 집 대문 앞을 서성이고 또 들락거리는 치아라 재수 없구로 괭이가 울어싸면 되는 일이 없다 안카나. 첫 번째 아이의 집에선 고양이를 귀신이나 유령 대하듯 하였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뚝뚝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두 번째 아이에게 고양이를 건넸다. 그럼 그렇지. 경쟁자 1 탈락. 난 쾌재를 불렀다. 고양이는 공짜로 키우는 줄 아나? 우리 묵을 것도 없다. 이 가시나야. 두 번째 아이의 할머니는 가정경제를 들먹이는 것으로 아이의 바람을 무산시켰다. 경쟁자 2 탈락. 조그만 게 뭔 오지랖은? 그거 키우려면 손이 얼마나 가는 줄 아니?
네가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청소하고 다 할래? 세 번째 아이의 집에선 고양이가 아이에게 부과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셀 것이라는 협박으로 입양을 거절하였다. 경쟁자 3. 탈락. 고지가 멀지 않다. 하마터면 휘파람을 불 뻔하였다. 이제 한 집만 남았다. 한 아이의 눈물 콧물에 젖은 흰 고양이가 다음번 아이에게로 건네지는 기묘한 릴레이도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난 최종적인 승리를 예상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참았다. 네 번째 아이는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다. 형아한테 맨날 얻어 터질지도 몰라. 얻어 터질 대상이 자신인지 고향인지 알 순 없으나 아이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내렸다. 경쟁자 4. 자진 탈락. 마침내 나는 이상한 릴레이의 최종 주자가 되었다. 니아옹. 녀석이 무심한 낯빛으로 긴 하품을 뱉었다. 언니도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른들이 야단치면 어떡해요? 여러 개의 촉촉한 눈망울들이 내게 물었다. 어쩌면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어차피 자기가 못 데려갈 처지이므로 지금까지처럼 모두의 공동 소유로 이 골목의 길고양이로 남겨두자는 그런 제안을 담은 눈빛들이었다. 언니는 어른이니까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아, 아이들은 고양이를 위해 정말 잘 되었다는 안도감에다 앞으로는 그 녀석을 아무 때나 볼 수 없게 되리란 아쉬움을 섞어 길고도 긴 한숨들을 내쉬었다. 한 번씩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고양이니까요. 고양이가 내 소유로 확정된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듯 한 아이가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그럼 당연하지. 언니가 근무 빨리 끝나는 날엔 꼭 일로 데리고 나올게. 약속. 난 네 명의 아이들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었다. 비로소 애들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왔다. 언니랑 잘 지내. 맛난 거 사다 줄게. 참, 얘 이름은 도도예요. 아이들은 아쉬운 듯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도도. 마침내 내 소유가 된 우아하고 품위 있는 흰 고양이에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뭔가 이상해.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가져다 높이 5cm 정도만 남겨놓고 윗부분을 잘라낸 다음 모래를 부어주었다. 위생적이고 또 미적이라는 반려묘용 화장실을 들여놓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모래를 갈아줄 일이 생기지 않았다. 내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에다 도도가 따로 나름의 화장실을 마련해 놓았는진 알 수 없으나 용변을 본 흔적이 전혀 없었다. 설마 내 화장실을 놈이 같이 쓰고 있는 건가? 스스로 물까지 내려가면서? 사료는 그악스럽게 먹어대는 게 분명했다. 하루 분량 이상의 사료를 아침마다 부어주고 나가는데 단 한 번도 남기는 법이 없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료봉지 자체가 사라지기까지 했다.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보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료에 입을 대지도 않았다. 그랬던 녀석이 혼자 남겨지면 그걸 다 먹고도 부족하여 자기만이 아는 어떤 공간에다 사료봉지를 통째로 물어다 놓고 아구아구 먹어대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 내 작은 원룸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나? 베란다라고 해봐야 작은 세탁기 하나에다 빨래 건조대만으로도 꽉 찼다. 그나마 세탁기 위쪽 공간은 보일러실이었다. 어디 구석진대를 찾아 숨겨놓는다 한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다. 싱크대 안쪽이나 냉장고 뒤쪽 벽, 침대 아래와 세탁기 통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그럴만한 공간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빈 봉투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설마 그것까지 씹어삼키나? 어쨌든 사료값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므로 사료봉지를 아예 싱크대 윗칸에다 보관하기로 맘먹었다. 물그릇의 물이 절대로 줄지 않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리 많은 양의 사료를 먹어대면 분명 물도 엄청 마시게 될 텐데 퇴근에 돌아와 보면 아침에 부어준 그대로 한 방울도 핥은 흔적이 없었다. 화장실 변기통 물을 마시나? 그런데 언젠가부터 뚜껑을 따놓은 생수병이 가끔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다. 반쯤 마시고 놔둔 생수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게 되면서야 뭔가 이상하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 사료를 봉투째 훔쳐다 먹는 것처럼 물도 생수병째 어딘가로 가져가서 마신단 말인가? 도도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던 도도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궤벽을 가진 특이한 고양이였나? 혼자 있을 땐 탐욕스럽고 더럽고 음험한 고양이였나? 어떻게 궁금증을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CCTV를 설치해볼까? 하는 마음은 비용 문제에서 벽에 부딪혔다. 자가 설치가 좀 싸긴 했지만 상당한 기술력과 설치 도구 없인 불가능해 보였다. 쉬는 날 하루 종일 녀석의 행동을 감시해보려 했지만 일어나면 정오가 다 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따뜻함, 다정함, 친근함 이런 것들이 도도에게선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무나 양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란다. 좀 예민하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녀석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시크한 것 같아. 먹을 걸 줄 때만 와서 물고 갈 뿐 내 옆에 절대로 오지 않아. 일부러 보듬고 쓰다듬어 주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멀뚱멀뚱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야. 꽉 막힌 공간에서 종일 혼자 지내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어.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의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고. 가끔 산책도 나가고 더 예뻐해줘. 장난감도 사주고 말이야. 자칭 5년차 중견 집사라는 성의의 충고는 뻔한 것이었지만 그 말대로 난 잠자리 낚싯대와 오뚜기 쥐, 캣닙 쿠션, 그리고 가슴 부분에다 끼우는 산책용 목줄까지 사들였다. 내 형편으론 엄청난 투자였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쉬는 날의 늦잠을 방해하는 반갑잖은 방문객이었다. 누구세요?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죠? 흰 고양이. 네, 무슨 문제라도?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계단 입구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아랫집 1층 여자였다. 우리 집 에어컨 바람이 도무지 차갑질 않아서 냉매 충전을 해야 하나 싶어 기사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딴 데 있대요. 실외기 날개가 손상을 입어 잘 돌아가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아가씨가 아니고 아가씨가 기르는 그 고양이요. 그 녀석이 우리 집 실외기를 무슨 도움닫기 틀쯤으로 여기는 게 확실해요.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뭔가가 쿵쿵거려서 잠을 설치곤 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이 집 고양이였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집 고양이가 저기 베란다 창문에서 우리 집 실외기 위로 떨어져 내린 다음 거기서 다시 땅으로 뛰어내린다 이 말이죠. 왜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죠?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서 눈만 껌뻑이는 내게 여자가 길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도도가 아랫집 실외기를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 도움닫기 틀로 집과 바깥세상과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말이었다. 실외기 날개를 덮은 철망이 곧 떨어져 나갈 지경으로 덜렁거려요. 에어컨 기사님 말로는 누군가가 그 철망을 여러 번 힘주어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날개까지 손상이 됐고요. 안 봐도 뻔하죠. 뛰어내리기만 했을까요? 뛰어오르기도 했겠죠. 뭐 아주 선수던데. 2단 높이뛰기 선수. 아무리 그렇다고 여자의 말에 동의해 줄 수는 없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있나요? 어제 새벽에 찍었어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찍었는데 오늘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집 실외기를 고장낸 게 바로 이 녀석이지 뭐겠어요? 보세요. 여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하얀 고양이는 분명 도도였다. 제 몸통이나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사료봉지를 입에 물고서 원룸 앞 골목을 뛰어가는 뒷모습이 영락없었다. 그동안 없어진 사료봉지에 대한 궁금증이 순간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굳이 왜? 여자의 항의 내용보다 도도의 수상쩍은 행적에 더욱 깊은 의문이 생겨났다. 이 애가 우리 도도라는 증거가 있나요? 설령 우리 도도라 하더라도 그 집 실외기를 도움닫기 틀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여자의 항의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만큼이나 내 방어도 끈질겨졌다. 밀리는 순간 2-3일분 급여가 날아가고 말 것이다. 여자가 몹시 불쾌하단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좋아요. 정이 못 믿겠다면 일단은 수리비용을 내가 내기로 하죠.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잡으면 그땐 정신적 배상까지 두 배로 갚아주셔야 할 거예요. 만약 우리 도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요? 그건 그쪽이 입증하셔야죠. 만약 그럴 경우엔 제가 두 배로 갚죠. 여자는 치밀했다. 계단을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5분도 되지 않아 에어컨 수리기사까지 대동하고서 다시 찾아왔다. 여기 서명하세요. 실외기에 생긴 문제와 그 처리 비용에 관한 쌍방의 합의라는 기나긴 제목 아래 이런저런 세부 내용을 쓴 다음 확실한 증거가 포착될 시 두 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은 종이 쪽지였다. 실외기 기사는 얼결에 여자에게 딸려온 듯 영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증인 자리에다 서명을 하였다. 실외기 기사를 증인으로까지 세운 데다 잘못 추정한 경우 자신도 두 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겠다는 데야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여자의 강경하고도 합리적인 태도에 떠밀려 마침내 서명을 하고야 말았다. 추적 첫날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쯤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여자의 말이 거짓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도도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했다. 지난날이야 어떻든 지금부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젯밤 난 베란다의 창문 잠금 장치를 정확히 채웠다. 사람 손이 아니고선 1층 여자네 실외기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절대로 열 수 없게끔 말이다. 도도야? 도도? 아무 기척이 없다. 심드렁한 표정이긴 해도 부르면 달려나오던 녀석인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책상 밑 녀석의 집은 텅 비어있다. 베란다 쪽 창문으로 달려나갔다. 세상에나. 창문 틈이 벌어져 있다. 분명 닫고서 잠근 다음 수도 없이 확인을 하고 또 했는데 아무리 영리한 고양이라도 창문 잠금 장치를 풀 수가 있나? 사료봉지를 숨겨놓은 싱크대 윗칸도 열어보았다. 없다. 녀석의 사료 그릇에다 두세 번 부어주고 남은 거의 새 봉지였다. 고양이가 추리를 할 줄도 아나? 게다가 싱크대 아래 칸의 상판에 올라 앞발을 내밀어 윗칸에 닫힌 문을 열 수도 있나? 실내복 차림인 것도 있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골목길은 어둑신하고 또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은 짙푸른 여명에 밀려나지 않으려 더욱 흰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여자의 사진 속에서 녀석이 향하고 있던 방향은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터 쪽이었다. 난 일단 그쪽을 향해 달렸다. 순간 뭔가가, 희끄무레한 뭔가가 내 곁을 재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거의 빛의 속도로. 도도? 난 아주 작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하지만 골목길은 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나? 멀리서 술에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원에 틀림없다. 난 몽유병 환자처럼 허청거리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도도! 냐옹!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초롬한 표정으로 날 맞았다. 나도 모르게 녀석을 끌어안았다. 차갑다. 체온을 가진 동물답지 않게. 딱딱하다. 부드러운 털로 입혀진 몸뚱어리답지 않게. 왜 이리 새삼스럽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녀석이 재빨리 몸을 빼내 달아났다. 그동안 머릿속을 배회하던 질문거리 하나가 선명해졌다. 도도, 넌 도대체 누구냐? 추적 둘째 날, 새벽 3시 30분. 도도는 제 집에 잠들어 있다. 자는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살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집 밖으로 나왔다. 공터 쓰레기장 뒤쪽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집 창이 반쯤 가려 보였다. 새벽 4시. 아랫집 시루에기 위로 뭔가가 훌쩍 내려앉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땅으로 뛰어내렸다. 몽글몽글한 하얀 고양이. 도도다. 숨을 죽이고 녀석을 기다렸다. 입엔 생수통이 하나 물려있다. 녀석이 잽싸게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발소리를 죽이고 녀석을 뒤쫓았다. 마을 뒤편의 재활용품 집화장을 지나 머리 위로 4차선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굴다리를 지난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보도 위엔 풀들이 무성하다. 녀석은 들뜨고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잘도 뛰어갔다. 녀석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몇 그루 후 크다만 나무들 사이로 녹슨 회전 그네가 가끔 삑삑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잊힌 조그만 동네 공원 앞에서 녀석을 놓쳤다. 새벽 4시 20분. 저 멀리 풀숲에서 뭔가 일렁였다. 푸르륵, 푸르륵.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려왔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다가갔다. 큰 도로가 나기 전엔 동네의 표지성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지는 제법 큼지막한 선돌 근처 풀숲이다. 어미인 듯한 누런 바탕에 까만 줄무늬가 그어진 호피 고양이 한 마리와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다. 두 마리는 어미와 똑같은 털을 가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귀와 꼬리에 까만 점을 가진 흰 고양이다. 헛! 그들 사이에 납작 엎드린 도도가 있다. 그런데 도도는 내가 아는 그 도도가 아니다. 양쪽 가슴을 마치 새의 날개처럼 펼쳐놓았는데 오목한 게 마치 무슨 그릇처럼도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 날개엔 사료가, 그리고 한쪽 날개엔 물이 들어있다. 오조독 오조독 사료 씹는 소리가 났다. 후룹 후룹 혀로 물을 핥아먹는 소리도 났다. 세상에나.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다. 그들 주변에 사료 봉지며 빈 깡통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소시지나 가다랑이 포 등을 쌌음에 분명한 비닐 껍질들에다 없는 돈을 아껴가며 사들인 고양이 장난감들까지. 새벽 4시 30분. 충분히 배 부르다는 듯 어미와 새끼 고양이들이 젖은 입술을 훔치며 도도에게서 떨어졌다. 도도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어미 고양이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다. 볼을, 턱을, 등을, 그리고 엉덩이를 정성스럽게도 핥는다. 어미 고양이의 얼굴에 행복감이 번졌다. 어미 고양이 역시 답례라도 하듯 도도에게 가벼운 머리 박치기를 하고 볼을 비벼댔다. 새벽 5시. 도도가 일어섰다. 시간 맞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처럼 뭐라 소리를 냈다. 지금껏 들었던 어떤 소리와도 다르다. 쭈아옹. 쭈앙? 새벽 5시 20분. 도도가 아랫집 시루에기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도움닫기를 하여
우리 집 열린 창 틈으로 쏙 들어갔다. 발뺌할 생각 말아요. 직접 봤죠? 대뜸 눈앞에 나타난 건 아랫집 여자였다.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들고 나는 걸 다 찍었어요. 1시간 넘게 잠복한 보람이 있군요. 난 여자의 전의에 대항하지 않기로 했다. 조금 전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얼떨떨하기만 했다. 어쩌면 고양이가 저럴 수 있죠? 무섭네요. 소름이 끼쳐요. 계속 키워야 할지 쫓아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도도히 지나친 장난기에 내가 좌절한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날 위로해 주었다. 수리비만 주세요. 그땐 짜증이 나서 그랬던 거니까. 녀석은 시침 뚝 떼고서 제 집에 들어앉아 있다. 사료 그릇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다짜고짜 녀석을 들어 옆구리를 훑었다. 어디에도 봉제선 같은 건 없다. 날개처럼 여러 젖힐 접힌 가슴선 같은 건 도무지 없다. 다만 몸통이 좀 딱딱하다는 것 말고는. 그야, 늘 그랬으니까. 도대체 내가 본 건 뭐지? 잠결에 환상을 보았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려 애쓴 끝에 난 도도를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도도가 가족을 거느린 아비 고양이일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안해. 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몰랐어. 난 도도가 보인 그동안의 이상 행동에 관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떠돌이 길고양이인 줄 알고 선심쓰듯 데려왔는데 내 나름으론 성심껏 준비한 사료며 간식이며 장난감들을 별로 탐탁해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어딘가로 빼돌리는 게 괘씸해서 가끔은 밉기도 했는데 창문으로 들락거리려고 애쓰지 마. 내가 가끔 여기로 밥을 가져다 줄게. 도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녀석을 풀어주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았다. 거기다 두고 돌아서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도무지 처음. 희한한 문자가 왔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도 왔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우는 모월 모시 모 장소에서 사례품을 지급할 테니 꼭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자는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DBM 그룹의 CCR 프로젝트 담당자였다. 보이시 피싱은 들어봤어도 라이팅 피싱은 처음이다. 미친놈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난 바로 문자를 지워버렸다. 메일도. 아마 전화도 왔지 싶다. 하지만 난 수상한 발신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커다란 상자 하나가 택배로 와 있다. 수신인의 이름이 정확히 내 이름과 일치했다. 뭘 시킨 기억이 없는데? 일단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DBN 그룹의 CCR 프로젝트 담당자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다. 참 끈질긴 사람들이군. 내게 돈을 청구한 것도 아니니 한번 열어놔 볼까? 견물생심은 호기심에 옷을 입고 날 부추겼다. 택배 박스 안에는 투명 비닐 상자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엔 흰 털을 가진 동물 인형이 담겨있다. 유리 테이프를 뜯었다. 어머나? 도도였다. 내가 그 풀숲에다 놓아준 도도.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불러봐도 만져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설마 죽어있는 건가? 손이 벌벌 떨렸다. 이런 끔찍한 짓을 도대체 누가? 도도를 놓아준 것에 누군가가 앙심이라도 품었단 말인가? 휴대전화를 들고서 무작정 112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어쩌구 저쩌구.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번호나 누른 게 틀림없다. 합리적인 생각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설마 도도를 닮은 인형이겠지?
그러자 비닐 상자 옆에 부착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걸 열어보았다.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문구는 며칠 전 지운 문자 내용과 흡사했다. 뭔가 해괴한 일에 말려든 게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사례품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 DBM 그룹의 연구팀이 개발한 최신형 고양이 돌보미 로봇 쭈아 넘버 CCR-01801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자신이 케어할 고양이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돌보는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맞닥뜨리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실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선생님께서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희 쭈아 01801호를 입양하시는 바람에 연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저희 CCL 프로젝트 팀이 처음 개발한 쭈아 모델의 딥러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판될 쭈아 모델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사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만난 도도가 날 그렇게나 매료시켰던 우아한 도도가 로봇이었다고? 고양이 돌보미로 개발된 실험용 로봇이었다고? 당당하고 품이 있는 고양이, 그 속내를 알 수 없던 괴이하고 음험한 고양이, 암컷과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부성에 강한 고양이, 우리의 도도가?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움직이는 것만으로 자체 충전이 가능하다는, 돌볼 고양이에 관한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스스로 케어 기능을 확장해 간다는, 리셋이 되어도 고양이 돌봄에 관한 기본 노하우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쭈아 모델에 관한 자랑과 홍보로 가득한 설명서였다. 편지의 끝구절을 되풀이하여 읽었다. 부탁인지 요구인지 명령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예쁜 고양이를 입양하셔서 저희 회사의 쭈아 모델들이 얼마나 능력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돌봄이 로봇인지를 두루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끝까지 다 들으신 우리 가족분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외의 결론에 조금은 당혹스러우셨을 것도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소설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서 생각지 못한 결론에 그 상상력에 그만 놀랐습니다. 저는 도도가 그냥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특별한 고양이 아니면 천재 고양이쯤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아한 고양이가 인공지능 로봇이었다니.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이 꽤나 자극적이고 재미있죠. 이 단편소설의 저자인 이진 작가는 이 작품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도와 쭈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상이 라이프 모델로 정착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다 반려동물 전문 도우미 AI가 출연하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적 상상을 결합해본 작품이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우리 삶의 감성적 부분까지도 좌우하게 될 미래상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변모시켜갈지 사뭇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다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첨단 기술이 만난다면 작가의 상상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이런 AI 동물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감상하시는 동안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진 작가의 도도와 쭈아를 같이 감상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